약간 얘네 어 자, 여러분들, 이제 목 마르시죠? 너무 목이 말라요. 자, 이번엔 정말 마지막 음식입니다. 제가 준비한 인도네시아 음료 이름은 에스젠돌. 에스젠돌. 귀여워, 에스젠돌. 젠돌. 아니야, 약간 그런 거 들어있을 것 같지 않냐? 화이트 펄 같은 거. 개구리 알 같은 거. 어, 알로에. 돌체라떼. 알로에? 응? 어? 아니요. 자, 그렇다면 에스젠돌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난 인도네시아에 알로에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아. 패션으로 추출처럼? 나랑 통화도 오네? 그러니까. 좀 잘 맞네. 한번 쳐. 잣 같은 견과류가 막 안에 들어있나? 근데 이거 우리를 너무 궁금하게 하네. 딸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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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진짜 너무 쳐? 다시. 너가 해봐. 달려. 멋지게 멋지게 이까지 붉어진 눈에 던지는 여러분 방탄소년단 알아요? BTS? Do you know, BTS? 여러분, do you know BTS? 따따따따따따따 에이 따따따따따따따 에이 다이너마이트 또 아쿠 포르테 마칼리 초바 에스젠돌? 아쿠 가게 빵아 코리아 슬라임 사유 응가다 마카단 양 보러 가르나 히자오 어디 워르나냐 블룸토르 비아서 밖에 하고 뚜루스 텍스트루즈가 텍스트루즈가 상은상은 블룸트루비에서 밖에 아쿠 무라사 아까 안에 줄줄이냐 무라사 까요 막간 그치봉 아쿠 블룸트루 막간 그치봉 따피 무라사 보기도 자디 아쿠 뿐나 사람 방안 기만아 리액시 뜨만뜨만 아쿠 칼라우무레카 포르테마칼리쩌바 에스젠돌 젠돌 슬라이드. 와! 민트스? 민트? 알로에 알로에 알로에. 아, 그런가? 이거 알로에 같은데? 아니, 알로에 아니야. 알로에지. 얘가 양 더 많다. 신내지 마. 야, 여름이야 이거. 이거 약간 그 공차에서 파는 밀크폼 같은 그런 건가? 코코넛 밀크를 야야야 이게 특이하지 생긴 거. 야 이거는 알로에야? 아닙니다. 알로에 아니야. 민트만 나면 좋겠다. 나 민트충인데. 뭔가를 굳힌 거 같은데? 딱 차가운 데 들어가서 그런 느낌? 예리한데? 생긴 거 보면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상큼달달 민트와 커피가 섞인 맛? 아니 홍차 같은 맛 날 것 같은데? 전혀 아닐걸? 아니야 진짜? 콜라인가 이게? 콜라? 아닙니다. 겁나 기대하는 거죠. 안 가 빨리 먹게 해줘. 그건 아메리카노인가 아메리카노? 이름만 다르게 생겼다. 안돼 안돼 그렇게 먹으면 맛 진짜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잘 섞어 먹어야 돼. 섞어야 돼? 층층이 먹어 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진짜 아무 맛도 안 나 그러면. 나도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완전히 맛이 다르고 그 입. 자, 이거는 아래에 있는 시럽까지 아, 시럽. 아주 잘 섞어야 돼요. 뭐지? 약간 밀크티 같은 그런 거네. 잘 섞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한번 먹어보세요. 야, 한약 맛이 나는데? 한약? 응. 이게 무슨 맛이지? 야, 근데 나 이거 먹어본 맛이야. 되게 뭔가 옛날에 맛본 것 같은데? 약간 두유 같아, 두유. 옛날에
하이지성 거의 처음에 우리가 출연했을 때 너가 무슨 스틱으로 코코넛 타가지고 만들었잖아. 아~ 옛날에 그 맛 나는데? 근데 초록색은 뭔지 모르겠어. 약간 걸쭉한 반죽 느낌? 약간 미끌거리면서 난 이걸 처음 먹었을 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딱 빨았는데 개구리알 먹는 거 같아. 파르르 올라오는 게 올챙이 올챙이 약간 그걸 먹는 거 같아.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그랬거든? 살짝 좀 징그러운 느낌 들긴 했어. 근데 쫀득한 쫀쫀함은 없어. 그냥 꿀처럼 이렇게 하면 그냥 인도네시아에서는 버블처럼 이렇게 자주 얘를 먹는 거야? 근데 이게 뭔데? 첸돌이라는 건데 반죽을 너가 딱 방금 말한 것처럼 차가운 얼음 같은 걸 넣으면 이제 굳는 거지. 이게 초록색인 이유는 판단이라고 향기가 나는 그런 초록색 잎이 있거든? 그치. 그걸로 색을 낸 거야. 그럼 반죽은 뭘로 만들었어? 그 찹쌀가루도 들어가고. 그래 약간 찹쌀가루 같은. 현지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달게 먹거든? 더 달게 먹고 싶으면 달게 타주던가. 난 좀 느끼해. 나도 좀 살짝 느벼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맛있다 근데. 맛있어.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제일 특이해. 식감이 너무 특이한데? 근데 초록색 없이도 먹어보고 싶다. 그냥 그 물만 쫙 빨아보고. 초록색 없이 이렇게 그래. 약간 인도네시아 음식이 그치? 되게 다 익숙한 느낌이었는데 이건 진짜 새로워가지고 나 완전 약간 신세계? 약간 오 이런 게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좀 놀라운 느낌. 이 맛을 전혀 모르는 한국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면? 코코넛 밀크 티 느낌? 코코넛 밀크에 그 이거 반죽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국수를 넣은 느낌? 약간 덜 익은 밀가루 반죽을 넣은 느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그 쫀득한 것도 아니고 표면은 탱글한데 먹으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좀 약간 느끼하다고 해야 되나? 배고플 때 진짜 약간 밥 대용 걸 먹기 좋을 것 같아. 맛있어. 나 이거 좋다. 나는 원래 걸쭉한 거 좋아해서 그런가 버블티랑 좋아. 나는 뭐 새로운 경험이어가지고 의외로 양채가 이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줄이야. 아까 그것들은 너무 느끼했거든? 근데 이거는 느끼하긴 한데 되게 새롭고 맛있어. 나는 약간 걸쭉하니까 좀 되게 소고기. 근데 이상하지, 이상하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챈돌을 음료는 되게 좋아하는데 음료는 맛있다더라고. 그러면 초록색은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돼, 나는. 맞아. 음료는 맛있어. 음료는 맛있어. 음료는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코코넛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느끼한 맛이 나는 것 같아. 맞아. 이게 또 이런 물리는 맛이랄까? 묵직하고 부드러운 맛이 한국 사람한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더 느끼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히라 방금보다 텐션이 급격했어. 화를 보였다. 이거 잔뜩 신나 보이는데 갑자기 나랑 타봐 주세요. 나랑 타봐. 잘 먹는 것 같으면서 되게 안 죽는 거 같아. 되게 조금 멋있는데 엄마는 되게 거 아니야? 엄마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의 그 색깔 발달함은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체온이 가장 지루했어. 몸이 안 좋네 오늘. 오늘도 역시 너무 맛있게 먹어줘가지고 제가 정말 개고생하면서 만든 라면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늘 맛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좀 특이했어. 여러분도 오늘 네 가지 음식이나 먹어봤어요. 인도네시아 음식. 오늘 먹어본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 아름 아름. 아름? 아름? 역시 아름은 아름 아름. 자, 혜민은요? 나도 아름 아름. 희라는요? 나는 짱꼬랭 너무 멋있었어. 충격적인 맛이었어. 마르타박이 울고 있어요. 마르타박 너도 맛있었단다. 저는 마지막 거. 에스텐도? 나는 마지막 거 먹고 와 약간 충격적인 맛이었어. 되게 특이하고 맛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에 좀 느끼했는데 그냥 제일 신선하고 제일 저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많이 먹어봤던 느낌? 그 나머지 앞에 세 개는? 근데 이거는 진짜 아예 처음 먹어보는 식감? 약간 이래서 되게 좋았어요. 처음 먹었을 때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잘 들리네요. 진짜 들린 거 아니죠? 식감이 진짜 너무 특이해가지고 접해보지 못했던 음료수? 난 지선이가 음료를 마지막에 준비해줬다 그래가지고 상콤, 달달, 맑음 막 이런 느낌의 그냥 청량한 느낌의 음료일 줄 알았는데 기대를 했는데 되게 청량과는 거리가 먼 좀 밀키한 느낌?
무겁지 한국 사람한테는 맛이 되게. 그래서 나는 되게 개인적으로 그 컴프로스트에 이렇게 우유 먹고 나서도 목 말라서 그 물을 먹는 사람이거든 나는. 그래서 나는 이걸 먹고 그 갈증이 다 가신 느낌은 좀 별로 안 들고 말라. 또 다른 음료를 하나 더 찾게 되는 그런 맛이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고 처음 먹어보는 거여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야, 비주얼도 진짜 좀 특이했어. 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도대체 이게 뭐지? 했어. 오늘 음식 가져올 때마다 너네들이 다 우와 했는데 마지막에 우와 마지막에 진짜 우와 뭐야 이게 상징이었잖아. 정체가 뭐지 약간 이런 맞아. 느낌. 맞아. 되게 민트 같기도 했고 초록색이어가지고 네가 민트! 아, 민트다 아, 민트잖아. 네가 콜라가 있잖아. 콜라랑 민트? 아무래도 오늘 만든 음식이 생소한 음식이다 보니까 입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었을 텐데 모든 음식 다 맛있게 잘 먹어줘서 맞아요. 만든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팬들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놀라주세요. 저희 조금 의견이 있어요. 과자류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음식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디저트류 이렇게 되잖아요. 다음에 살짝 코스 예. 시즈 선님 코스 요리 기대할게요.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리지선 채널 시청자들한테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아마 시청자들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줄 거예요. 그렇게 각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빵순이니까 디저트류를 조금 더 많이 맛보고 싶어요. 인도네시아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음식. 인도네시아 샐러드 궁금하다. 인도네시아 빵한 음식들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좀 인도네시아 향이 좀 있다던가 좀 그런 저는 인도네시아 길거리 음식. 오늘 먹어본 것도 길거리 음식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집중. 오늘 먹은 거 전부 다 길거리 음식. 아나 인도네시아의 고급 요리. 고급 요리. 약간 이제 인도네시아 만약 소개팅 한다던가 뭐 인도네시아 기념일에 데이트 한다거나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날에 먹는 약간 고급 음식 이런 거 궁금합니다. 선데이 스칼리안 우다 등하르칸 똘롱 무레코멘다시칸 마카는 인도네시아 양초쪽 부앗 무레카야 추천해주세요. 추천해주세요. 다음번에 제가 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칼라 위드 비디아리니 산파이 디시니아 안녕 안녕 하리니아리 아빠 하리하리 하리지성.